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VMware vSphere를 이용을 해서 가상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공부를 하실 때, 요 VMware vSphere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뭐 서스펜드를 하거나 아니면은 동작을 중지를 하고 다시 동작을 시켰을 때, 이게 IP가 정상적으로 할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NAT 네트워크로 DHCP로 잡았는데, 현재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IP가 제대로 IPv4 버전이 현재 제대로 안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IP를 다시 할당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FE키를 누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고 FE키를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정했던 패스워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셋업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 셋업 화면 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는 그 화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쪽에 이제 매니저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리스타트 하시면은 잡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설정 부분들이 이제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이게 다시 돌아가는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부터 이제 설정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네트워크를 재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누르시고, 그 다음에 IPv4 버전의 설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설정들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스펜드를 하거나 재시작할 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DHCP로 다이나믹하게 IP를 할당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두 번째 있는 것을 선택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키보드를 이용해서 스페이스를 눌러가지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ESC를 누를 때, ESC를 누르면은 이렇게 리스타트를 할 것이냐? 라고 이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하면은 나오고, 그러면 요 화면들이 나오면은 이제 여기에서 yes를 눌러주시면 되죠. 그래서 y를 눌러주시면은 네트워크가 다시 이제 설정이 되면서 이렇게 IP가 할당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할당된 IP로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IP로 할당된 것을 접속을 하시면은 이런 화면들이 나오고, 고급을 눌러서 안전하지 않으므로 그런 접속을 하시면은 이런 UI가 접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것들을 또 새로 이렇게 서스펜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여러 가지 모의킴이나 그다음에 침해사고 분석 대응이나 그런 공부를 하실 때이 VMware, vSphere를 열심히 활용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